장담하는데 티몬이 거의 반은 차지한다고 봐야 돼. 거의 반은 운빨 게임. 술랭으로 계속 돌리면. 이 자식이? 이 자식이? 이 자식이? 나랑 싸우자는 거냐? 자존심 싸움이다. 끝까지 하자. 가자. 가자. 야, 게임 시작했어. 겐지 소리가 들렸는데? 아, 저 개피 못 잡았다. 어이, 저 겐지 궁 쳤다. 아, 내가 이때 가서 일을 박아줘야 되는데. 우리 팀 라인 썰리고, 어이구, 자리아 썰리고, 다 썰린다. 황! 나도 겐지나 연습해볼까? 유진노 캐노크라에! 눈지한다. 난 겐트위안을 하지 않지만 이번만큼 겐트위안을 해보도록 하겠다. 최저점을 찍기 위해. 난 힐러를 먼저 잘랐지. 자리아 공 들어가는 거 보고. 놀러 다니기. 구경하자. 어이구? 우리 팀이 다 쓸리는데? 공 좀 채우자. 아, 뒤에 공 찼다. 어이구? 좋됐다. 아이고 씨, 석양 반사였는데. 아, 석양 때문에 길을 못 넣었어. 얼큰 나이스. 어이구? 좋됐다. 어, 근데 메르시가 때리질 않아. 힐 넣는다고. 권총빵 날릴 줄 알았는데. 우와, 왜 이리 잘 맞추냐 얘.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야? 적기지 좀 놀러 갔다 와야겠다. 어? 힐킷이 여기 있네. 훨씬 낫군. 훨씬 낫군. 훨씬 배럴. 초초젓 초조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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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조젓. 적기지에서 놀기. 로더 이까지 쫓아오네. 메르띠. 어, 뭐야, 이 썼는데 왜 맞아? 헝! 아, 왜 이 안 써? 야이스!
아, 리퍼궁이었네? 뭐야. 내가 잡은 줄 알았어. 리퍼궁이었어. 상대 솔공은 목표를 포착했다고. 우리 팀 리퍼공은 전술 조주경. 이거 이게 우리 팀 솔저공. 어디서 샷 나랑 샷발 다 대전하려고? 영웅이 일어나서 이게 상대 팀 메르시고 소리가 달라요. 아예 그리고 소리 크기도 다르고 상대 팀 궁은 소리 졸라 크게 들리거든요. 아, 이렇게 안 돼. 안. 오, 고마워. 아, 고마운데 네가 죽어버리면 이건 살려주는. 샷발 졌어. 씨. 모두 발사. 옛날 같았으면 두 번이나 졌다. 나보고 개못하네래. 불알 같은 놈. 그래 나 개못. 겐지 뒤에 가요. 겐지 궁 있어요. 뒤. 살았다. 아이쿠, 아이쿠. 괜히 지금 망멸됐어. 진출 안 받아요. 남자는 겐지다. 어, 제 겐지 승률이 몇 번지 알아요? 어, 경쟁전 겐지 승률이 말이야. 어, 73%야. 73%나 됩니다. 내 겐지는 어? 하늘을 뚫을 겐지야. 위도우 승률 80%. 어? 안 보여? 승률 봐. 메크리하고 아이씨 밑에 거 승률 미쳤네. 엄청났네. 자리 하나 그렇게 잘해줘도 승률이 44%밖에 안 되더라고. 이 불알 같은 놈들 진짜. 내가 승률 좋은데 일부러 박탈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.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어? 프로게이머랑 비교할 정도로 점수대가 올라가 버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봉인해 두고 있는 거예요.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. 응? 좀 못하는 영웅들을 계속 하는 거야. 라인하르트 2층. 우리 한 라인하르트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우리 지금 다 찢어지는데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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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뭐야 망치 한 대 맞았는데 왜 죽어? 딴 애가 또 때렸는가 보네. 전투는 계속된다. 여기로 집결하세요. 두 명 있으면 캐리 돼. 진짜 두 명 있으면 캐리 돼요. 자리아 한 명 하고 리퍼나 겐지 한 명 있으면 돼. 솔직히 겐지 잘하면 카운터가 없어. 아 나선 로켓 날리지마. 힐 왜 줘? 겐지한테 힐 줄 필요 없는데. 겐지한테 힐 주는 건 사치인데. 겐지는 힐킴 먹고 다녀야지. 우리 춘캐릭 하는데 양심도 없이 힐을 받으면 안되지. 뭐야 겐지 두 명이야. 안돼 적 투겐지에요. 참교육 시켜줄게. 윈스턴 뽑을게요. 참교육 시키러 갑시다. 벌레 놈들 전기파리채로 찢어 죽여야지. 아! 내가 왜 맞아? 비비기 보소? 여기서 공 쓰면 딱인데. 이 썼다. 시프트 썼다 얘. 안 돼! 와, 피가 없어! 이 메르식! 개, 자식! 내 전기파리채들이 힐을 뚫지를 못한다. 유진노 캐노코라에 나왔어. 안녕.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. 깽판치로 가야지. 깽판치로 가야지. 깽판치로 가야지. 깽판치로 가야지. 와! 힐킴 먹 어 없네. 힐킷이. 나 피 없는데. 좋됐다.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. 아, 이 트레이서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극혐이네. 으아! 메르띠! 아, 안 돼! 저거 먹으면 좋댔다. 으아! 안 돼! 나 피가 없어! 응! 겐지를 잡고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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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가 났어. 화가 납니다. 화가 납니다! 트레이서 어디갔어 이 자식. 아프지 않아!
어디 갔어 이 자식. 어 이거 피 34. 좋됐다. 우와 피 68. 나 한번 끌키면 죽어. 저거 120이야 한 대들. 나 힐. 어 나 필요해. 아 수비팀에 이 붙어있어도 힐 안되는구나. 공격적인 붙어있으면 3씩 차는데. 흑 살려줘요. 200짜리 힐킷. 어 뭐야 점프했다가 찔렸다했어. 오 자리야 실드 들어왔어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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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야 돼. 벌레 자식! 붙어! 화물에 아무도 안 붙어 왜? 이거 트윈선 했으면 되는데. 자리야 없이 그냥. 자리야가 자리야가 잘하긴 하는데. 오케이 공격이다. 알고 있지 파란 리퍼 있으면. 왜냐면 파란 리퍼는 왜 끼우냐면 한방 궁 때문에. 나머지 기초적인 성능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연계할 수 있는 한방 궁이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요즘 메타에. 매클이나 이런 나머지 영웅들 같은 게 한방 궁이 아니고 지속적인 궁이라서. 매클 같은 경우 사용하고 나서 좀 이따가 궁이 터지는 형태고, 근데 사용하면 바로 터지는 형태는 리퍼하고 파라밖에 없잖아. 겐지 정도? 나머지 이런 애들을 막 한방구기 하잖아. 한조에 한방구기 하는데 기본 성능이 워낙 구려서 잘 쓰는 사람 아니면 구리고. 정글에 한방궁 아니고 사용하고 좀 이따 터뜨릴 수 있는 거라서 자기 무력화되는 거 자체 무력화 플러스. 바스티온은 괜찮겠는데 이거 수비 팩들은 대부분 상황을 봐서 들고 간 영웅들이고. 공격 측에 한방궁이라면 트레이서 리퍼 파라 정도 있는데,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아예 트레이서 겐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다르죠. 포지션이 다르죠. 특공.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애들을 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팀을 지원해주면서 조지는 애는 리퍼하고 파라밖에 없어. 한방궁 갖고 있는. 그래서 두 개를 요즘에 많이 쓰는 거죠. 매크린은 워낙 성능이 15피였어서 썼었던 건데 승높어 먹고 안 쓰는 거잖아요. 물론 상위권에선 여전히 씁니다. 라인 오른쪽. 힐킥 먹지마! 좋됐다! 내가 미안해. 나 50짜리 힐킥. 아, 아, 난 불편해. 리퍼 뒤에 있어요. 리퍼 겐지 뒤에 있어요. 아 200짜리 이렇게 못 먹겠으면 잡는데. 어 잘못 썼어. 아 뒤에 솔저 있으면 극혐인데 이거. 졸라 아프네 자리야. 찢어봐 이 자식아. 리퍼 저기 있네. 어 같이 공.
나이스. 끝. 리버 카운트 누구죠? 파라. 잘하는 파라. 카하 카하. 역시 어쩔 수가 없네. 눈지 유진노 캐너 크라에. 어이구, 근데 킬을 리퍼가 다 쳐먹었어? 마지막에 밑으로 내려서 T.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죠. 깨알 같은. 아, 점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. 점수 내려가야 되는데. 아, 최고점 한 번 더 찍어야 되나? 한 80점 찍어 놓고 내려와.